지난밤 글로벌에 벌어졌던 이슈를 토대로 해서 오늘 시장, 아침 시장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투자 심리의 방향성 어디로 흘러갈지 저희 신승용의 애프터눈 시간에서 한번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G2발 모멘텀 내지는 리스크 점차 시장 내에서 둔화 내지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시장 상승 모멘텀 어디서 찾으면 좋을지 고민을 다시금 해볼 시점이 찾아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들, 상승 모멘텀 당분간 조금 좀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시장의 하락 리스크도 그만큼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런 보합권 양상의 진행, 그 속에서 과연 틈새 찾기 어디로 찾으면 좋을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한 가지 한 가지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시장의 투자 심리 상황 좀 살펴봅니다. 먼저 미국에 플러스 시작된 버냉키발 투자 모멘텀. 일단은 버냉키 의장의 상원의회 연설을 마지막으로 해서 당분간 이번 달 말일 FOMC 회의가 열리기 이전까지는 미국에서부터의 통화정책 관련된 어떤 이슈 내지는 이벤트는 사뭇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발 모멘텀 유일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두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기업 실적의 호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경제 지표의 호조, 특히나 지난밤 나타났던 고용 지표와 같은 그런 긍정적인 상황들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은요. 지금 현재 버냉키 의장의 말 한마디. 결국은 지금 현재 흔들리고 있는 투자 심리를 매우 안정화시켰다라는 쪽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 심리의 안정, 급락장의 어떤 그 변동성장의 제한적인 움직임, 투자 심리의 안정 부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 중국 쪽에 기대했던 부분들, 경기 부양책 매우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혼조권 양상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중국 모멘텀 둔화, 미국발 투자 심리 안정, 글로벌 시장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디커플링 현상이 해소될 어떤 기대감, 당분간은 좀 접어두는 것이 낫지 않나. 미국의 호조, 유럽 증시의 호조, 미국과 선진 증시는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는 있겠지만 그와 반대편에 있는 아시아권 국가들, 이머징 국가들의 주가지수는 사뭇 조금 좀 다른 방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것 좀 꼭 유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일단은 지수 박스권 진행이 나름 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당분간 글로벌 모멘텀이 부재되는 그런 상황. 하지만 하방 압력이 크지도 않은 그런 상황.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발표 계속 진행 중에 있죠. 어느 기업은 긍정적으로 나오고요. 어느 기업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긍정적인 실적 발표, 부정적인 실적 발표 이러다 보니까요, 어떤 그 동기업들이 속한 산업의 향후 전망을 읽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양상에 처해 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망 양상 짙어지고 있다 보셔야 됩니다. 이런 그 안정적인 하지만 실적의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도 마치 지금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테마주 등 틈새 종목 찾기가 그 어느 때보다 서서히 좀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점진적으로 대형주의 박스권 양상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 대형주의 상승 둔화 가능성 지금 시장 내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나타나죠. 이러다 보니까 중소형주 찾기가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오늘 다시금 태양광 관련주들 시장 내에 어떤 바람을 또다시 불과 이틀 만에 3일 만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전지, 태양광, LED.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2차 전지는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태양광은 다시금 중국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LED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상황들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의 성장 스토리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럼 미국의 성장 스토리와 같이 발을 맞춰가는 업종 내지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가 과연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안정 틈새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TE 장비 관련주도 그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현재 미디어 콘텐츠 특히나 여행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장 내 틈새 안정 성장 설사 이제 경기가 조금 좀 둔화 양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리고 글로벌 모멘텀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이쪽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바람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려봅니다. 이번 주 시장 한번 정리를 크게 한번 해보겠고요. 다음 주 어떤 이벤트들이 벌어질지 계속되는 BS투자증권 홍순표 부장과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